나쁜 남자만 만났대. 네, 그중에 너무... 아직도 볼 때마다 욕 나오는 전남친이 있다고. 아, 뭐라? 전남친? 다. 다 나쁜 남자였어요? 다 나쁜 남자였어요, 저는. 못 믿어요. 사람 못 믿어요. SM은 어떻게 믿어, 그럼? 못 믿어요. 아, 그래요? 못 믿어요. 저희 회사는 안 믿어요. 아무도 안 믿기 때문에. 아이고야. 아, 우리 방송국 믿지? 방송국 믿지? 방송국도 안 믿어요. 못 믿어. 아, 그래, 누구 믿어요. 이방 안 믿으면 아무도 안 믿어요. 그리고 편집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. 그래. 맞아. 제일 모르는 게 사람들이야. 이놈의 편집 갑자기 다 그래, 그래. 그래서 사귈 때는 막 너밖에 없고 너만 사랑하고 너무 너의 그 현모양처 같은 모습에 근데 나쁠 너무... 때 헤어질 때는 나쁘게 헤어져요? 나쁠 때는 야, 막 갑자기 연락 두절되고 본인이 약간 좀 네. 너무 지치게 한 거 아니에요? 갑자기 그렇게 하는데 나는 지금 너무 힘들다 야, 얘기를 몇 시간 시키고 하는데 아니 지금 야, 너무 힘들다 나도 심지어, 나도 살아야 되겠다네 남자는 충분히 몇 달 전부터 기미를 줬어. 그냥 연락 두절하는 애들이 잘못된 거야. 그래, 그건 연락 두절하고. 그건 아니라고. 아, 바람 피고. 아, 그건 아니라고. 그건 아니고. 다 나쁜 남자. 그리고 막 갑자기 막 어디 결혼하고. 결혼해? 갑자기 너 아, 보려고 사귀다가 갑자기 결혼해? 사귄 것도 아니고 썸인데 갑자기 결혼했어요. 아, 썸인데. 무슨 썸이에요? 몰랐던 거 아니야? 그거는 조금 뭐 여지가 좀 있네. 아니죠. 딱 이건 말만 안 했지. 그냥 사귀는 거였지. 근데 그 사귄 뒤에 결혼했어? 근데 갑자기 6개월이 연락이 두절이 된 거예요. 아, 2개월이.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? 그래서 갑자기 찾아왔어요. 찾아왔어요.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? 어떻게 된 거야?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 결혼했다고. 에이? 아, 이게 무슨 일이야? 근데 왜 이렇게? 야,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구나.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네. 네가 왜 사람을 안 믿는지 알겠다. 야, 다 이유가 있네.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 나쁜 남자 초반부터 약간 나쁜 끼가 좀 나쁜 남자 끼가 있어 그 있지. 있는데 제가 한 몰랐어. 번에 퐁당 빠지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안 말린 거예요. 그러니까 말려도 몰랐죠. 그런 건 그래서 거예요. 이제 뭐 이러다가 정말 좋은 남자 만나서 한 방에 가겠죠 뭐. 그치. 아니 효린 씨가 시스타 할 때 멤버들한테 이렇게 연애 상담을 좀 많이 해주는 편이었어요? 어, 제가 리더였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고민 들어주는 게 좀 힘들지만 좋아해요. 왜냐면 어찌됐건 그 사람이 무거웠던 걸 나한테 털어놓으면서 그 사람은 가벼워지는 거니까. 약간 지금 루나 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? 저 어떤 남자를 만나면 좋을까요? 어떤 연애를 해야 될까요? 일단 나쁜 남자는 그냥 무조건 안 만나는 게 아무리 달콤한 말을 해도 아니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. 왜냐면은 누구를 예의 봐라. 예의